하느님의 말씀 사무엘서 하권 12장 나단이 다윗을 꾸짖다. 야훼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도 소도 매우 많았지만 가난한 이에게는 품삯으로 얻어 기르는 암컷 새끼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 새끼 양을 제 자식들과 함께 키우며 밥 한 그릇에서 같이 먹이고 같은 잔으로 마시고 잘 때는 친딸이나 다를 바 없이 품에 안고 잤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잣집에 손님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주인은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소나 양은 잡기가 아까워서 그 가난한 집 새끼 양을 빼앗아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다윗은 몹시 괘씸한 생각이 들어 나단에게 소리쳤다. 저런 죽일 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인정머리 없는 짓을 한 놈을 그냥 줄 수는 없다. 그 양 한 마리를 네 배로 갚게 하여라.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울의 소나기에서 빼어내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나는 네 상전의 딸과 아내들까지 내 품에 안겨주었다. 나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딸들까지 너에게 주었다. 그래도 모자란다면 어떤 여자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나를 얕보며 내 눈에 거슬리는 짓을 했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칼로 쳐 죽였다. 암몬군의 칼을 빌려 그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내가 이렇게 나를 얕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네 아내로 삼았으니 너희 집안에는 칼부림이 가실 날이 없으리라. 야훼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내 당대에 재난을 일으킬 터이니 두고 보아라. 내가 보는 앞에서 내 계집들을 끌어다가 딴 사내의 품에 안겨주리라. 밝은 대낮에 내 계집들은 욕을 당하리라. 너는 그 일을 지도새도 모르게 했지만 나는 이 일을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루리라. 내가 야훼께 죄를 지었소. 다윗이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자 나단이 말하였다. 야훼께서 분명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임금님께서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 야훼를 얕보셨으니 우리아의 아내가 낳게 될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죄의 씨는 죽고 솔로몬이 나다. 나단은 이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다. 야훼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에게 중병을 내리셨다.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고 배옷을 걸친 채 밤을 새우며 어린 것을 살려달라고 맨땅에 엎드려 하느님께 애원하였다. 늙은 신하들이 둘러서서 일어나라고 했으나 그는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더불어 음식을 입에 대려고도 하지 않았다. 아기는 마침내 7일 만에 숨을 거두었다. 그러나 신하들은 다윗에게 아기가 죽었다는 것을 차마 알리지 못하고 수군거렸다. 아기가 살아있을 때에도 우리 말을 듣지 않으셨는데 아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 무슨 변이 생길지 모른다.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는 아이가 죽었음을 알아채고 아이가 죽었느냐고 물었다. 신하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다윗은 땅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야훼의 전에 들어가 예배를 올렸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 음식을 차려오게 하여 먹기 시작하였다. 신하들이 물었다. 아기가 살아계실 때에는 잡수시지도 않고 아기 생각만 하며 우시더니 막상 아기가 돌아가시자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니 어찌된 일이십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그 애가 살아있을 때 굶으며 운 것은 행여 야훼께서 나를 불쌍히 보시고 아기를 살려주실까 해서였소. 아기가 이미 죽고 없는데 굶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내가 굶는다고 죽은 아이가 돌아오겠소? 내가 그 애한테 갈 수는 있지만 그 애가 나한테 돌아올 수는 없지 않소? 다윗이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여 잠자리를 같이 하니 밧세바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였다. 야훼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셨다. 야훼께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시어 당신이 사랑하는 아이라 하여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내리셨다. 암몬 수도 라빠를 점령하다. 요압은 암몬 사람들이 라빠 성을 공격하여 여울목을 지키는 성까지 점령하였다. 그는 전령을 보내어 다윗에게 보고하였다. 라빠를 공격하여 여울목을 지키는 성까지 쳤으니 이제 임금님께서 남은 병력을 몰고 오시어 이 성을 함락시키십시오. 이 성을 제가 점령하여 성이 제 이름으로 불리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하여 다윗은 정군을 몰고 라빠로 쳐들어가 그곳을 점령하고는 암몬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겨 썼다. 그 관은 금만 해도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었고 값진 보석들이 박혀 있는 것이었다. 다윗은 그 성에서 아주 많은 전리품을 취하고 성 안의 백성들을 데려다가 톱질, 곡괭이질, 도끼질, 벽돌 굽는 일 등을 시켰다. 다윗은 암몬 사람들이 여러 성을 이렇게 휩쓸고 나서 정군을 거두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사무엘서 하권 13장.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다.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다말이라는 예쁜 누이가 있었는데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였다. 그러나 다말은 아직 처녀여서 좀처럼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암논은 애만 태우다가 병이 나고 말았다. 마침 시므아라는 삼촌에게 요나답이라는 꽤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암논과 가까운 사이였다. 그가 암논에게 물었다. 왕자님, 요즘 아침에 배울 적마다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웬일인지 그 곡조를 들려주십시오. 암논이 대답하였다. 나는 동생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고 있소. 이 말을 듣고 요나답이 한 꾀를 일러주었다. 병든 채 하고 자리에 누워있다가 부왕께서 문병 오시거든 누이 동생 다말을 보내어 음식 시중을 들게 해달라고 청을 드려보십시오. 다말이 음식 차려주는 것을 보고 싶고 그 손에 받아먹고 싶다고 해보십시오. 암몬은 자리에 누워서 아른 채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왕이 문병 오자 청을 드렸다. 아버님, 누이 다말을 보내주십시오. 다말이 제 앞에서 떡 두어개 손수 구워주는 것을 받아먹고 싶습니다. 다윗은 다말이 사는 궁으로 사람을 보내어 오라비 암논에게 가서 환자 입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주라고 일렀다. 다말이 오라비 암논의 궁으로 가서 보니 그가 정말 누워 있었다. 다말은 오라비가 보는 앞에서 떡가루로 반죽을 개어 환자가 먹을 떡을 빚어 구워냈다. 그리고 구운 떡을 오라비 앞에 차려 놓았으나 암논은 먹을 생각은 하지 않고 방에 있던 사람들을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다. 시중 들던 사람들이 다 물러가자 암논이 다말에게 말하였다. 그 떡을 이 방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내 손으로 먹여다오. 다말이 손수 만든 떡을 들고 오라비 암논의 침실로 들어가서 그에게 먹이려고 다가가자 암논은 다말을 끌어안고 같이 자자고 했다. 오라버님 이러지 마십시오. 제발 나를 욕보이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에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이런 바보 짓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수치를 어디에 가서 숨기겠습니까? 그러니 오라버니는 이스라엘에서 바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아버님께 저를 달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거절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걸해도 암노는 듣지 않고 억지로 다말을 눕히고 욕을 보였다. 그리고 나서는 다말이 몹시 싫어졌다. 욕을 보이고 나니 마음이 변해서 전에 사랑하던 그만큼 싫어졌던 것이다. 암노는 다말에게 어서 나가 하고 소리쳤다. 오라버님 너무하십니다. 이제 저를 내쫓으신다는 것은 방금 저에게 저지르신 일보다도 더 나쁜 일입니다. 하고 그가 말했지만 암노는 들은 채도 않고 시중 드는 하인을 불러 이 계집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문을 걸어라 하고 명령하였다. 하인이 다말을 내보내고 문을 잠가버렸다. 다말은 시집 안 간 공주들이 입는 소매 긴 장옷을 입고 있었다. 다말은 머리에 먼지를 쓰고 걸치고 있던 장옷을 찢으며 손으로 머리를 감싸준 채 목 놓아 울면서 돌아갔다.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다말에게 물었다. 암논이 너를 건드렸지? 그래도 그는 내 오라비니 이 일은 입 밖에 내지 마라. 이 일로 너무 마음 쓸 것 없다. 그 뒤로 다말은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서 쓸쓸한 날들을 보내게 되었다.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몹시 화가 났지만 암논이 사랑하는 맏아들이라 기분 상할 말을 하지 않았다. 압살롬은 암논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누이 동생 다말을 욕보인 일로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압살롬은 양털 깎는 절기를 맞아 에브라임 근방 바알 하솔로 왕자들을 모두 초대하였다. 그리고는 어전에 들어가 청을 드렸다. 아버님, 이번에 소자가 양털을 깎는데 아버님과 대신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왕이 압살롬아 그럴 것 없다. 우리가 다 내려가면 너에게 너무 폐가 들 게 아니냐 하며 사양하였지만 압살롬은 계속 간청하였다. 그래도 다윗은 갈 마음이 없어 너 나가서 잘 지내라고 하였다. 그러자 압살롬은 맏형 암놈이라도 같이 가게 해달라고 청을 드렸다. 왕은 암놈이 무엇하러 가겠느냐고 했다. 그래도 압살롬이 굳이 간청하자 왕은 암놈을 보내면서 다른 왕자들도 딸려 보냈다. 압살롬은 대궐 잔치만큼 크게 차리고 부하들에게 미리 일러두었다. 암놈이 술에 취해 거나해지면 내가 치라고 할 터이니 그때 암논을 쳐 죽여라. 내 명령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단단히 먹고 거침없이 해치워라. 압살롬의 부하들은 시키는 대로 암논을 해치웠다. 그러자 다른 왕자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저마다 노새를 타고 달아나 버렸다. 왕자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압살롬이 왕자들을 모조리 쳐 죽였다는 소문이 다윗의 귀에 들어갔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찢고 땅에 쓰러졌다. 곁에서 모시고 섰던 신하들도 다 옷을 찢었다. 이때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말하였다. 임금님, 젊은 왕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은 것은 암논뿐입니다. 이것은 압살롬이 제 누이 다말이 암논에게 욕본 날부터 별러온 일입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왕자들이 다 죽었다는 뜬 소문에 상심하지 마십시오. 죽은 것은 암논 하나뿐입니다. 그동안 압살롬은 도망쳐 버렸다. 한편 보초병 하나가 호로나임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산비탈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 왕에게 보고하였다. 호로나임 쪽에서 이쪽으로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답도 어전에 아뢰었다. 그것 보십시오. 소인이 말씀드린 대로 왕자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가 막 말을 하는데 왕자들이 들어와 목 놓아 울었다. 왕은 물론 함께 있던 신하들도 목이 메어 울었다. 왕은 아들 암논의 죽음을 두고두고 슬퍼하였다. 압살롬은 도망치는 길로 그술왕 암미옷의 아들 탈매에게 몸을 맡기고 3년 동안 거기에 머물렀다. 압살롬이 돌아오다. 왕은 암논이 죽었을 때 받은 아픔이 차츰 가시면서
압살롬에게 풀었던 노기도 풀렸다. 사무엘서 하 14장. 왕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을 알아채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어 여걸 하나를 불러다가 일렀다. 추상당한 사람처럼 행동하시오. 상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친 채 오랫동안 상을 입은 여인처럼 꾸민 다음 어전에 들어가 내가 일러주는 대로 아뢰시오. 그리고 나서 요압은 왕 앞에 나아가 할 말을 일러주었다. 그 드고아 여인은 왕 앞에 나아가 땅에 엎드려 임금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며 말을 꺼냈다. 웬일이냐 하고 왕이 묻자 여인이 이렇게 하소연했다. 임금님, 저는 남편을 여인 과부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어쩌다가 벌판에서 싸우게 되었는데 말릴 사람이 없어 한 아이가 그만 제 동기를 때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온 문중이 들고 일어나 동기를 죽인 놈을 내놓으라고 이 계집을 들복지 않겠습니까? 그 애를 쳐 죽여 죽은 아이의 원수를 갚고 그 애의 씨를 말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되면 이 계집의 불씨마저 꺼지고 맙니다. 남편의 이름을 이어 내려갈 후손이 땅 위에서 영영 끊기고 맙니다. 저는 사람들이 너무도 무섭게 굴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어전에 나왔습니다. 임금님께 아뢰면 행여 이 계집의 청을 들어주시려니 생각했던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이 계집의 하소연을 들으시고 하나 남은 자식을 하나님의 유업인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리려는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임금님이야말로 하늘이 내신 분이시므로 옳고 그름을 가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께서는 이 계집을 안심시켜줄 말씀을 해주시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임금님과 같이 계시기를 빕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이 여인에게 다짐을 주었다. 집에 가 있거라. 내가 선처해 주마. 드고아 여인이 또 이렇게 아뢰었다. 이 죄는 저와 저희 가문에 있습니다. 임금님께 무슨 죄가 있사옵니까? 이 일로 왕실에 누를 끼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시 너에게 그런 말을 하는 자가 있으면 이리로 끌고 오너라. 아무도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고 왕이 다시 다짐해 주었지만 여인은 계속 간청하는 것이었다. 저 원수 갚겠다는 자들이 제 아들을 기어이 죽여 없앤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못한다고 임금님의 하느님 야훼를 두고 맹세해 주십시오. 그가 다짐하였다. 살아계시는 야훼 앞에서 맹세하거니와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한 올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 없게 해 주리라. 여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 계집이 감히 임금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해보아라 하고 그가 말하였다. 여인은 그제야 속말을 꺼냈다. 임금님께서 꼭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니 어찌 그럴 수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하느님의 백성이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말씀만은 그렇게 하시면서 쫓겨난 그분을 불러들이지 않으시니 어찌 잘못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땅에 엎질러져서 다시는 담을 수 없는 물같이 죽은 몸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분이 비록 쫓겨났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쫓아내실 뜻이 없으신 줄로 압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한 가지 물을 터이니 숨기지 말고 대답하여라 하고 말했다. 임금님 말씀하십시오 하고 여인이 대답하자 왕은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시킨 사람이 요압이 아니냐 하고 물었다. 임금님 과연 그렇습니다 하며 여인이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바로 알아보셨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이 일을 시키는 것은 틀림없이 임금님의 신하 요압입니다. 이 계집이 드린 말씀은 모두 요압이 일러준 그대로입니다. 요압은 그 일을 이렇게 빗대어 말하게 한 것입니다. 과연 임금님의 지혜는 하느님의 천사 같아서 모르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왕은 요압을 불러 말하였다. 좋소. 그대 뜻대로 하리다. 어서
그의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요압은 땅에 엎드려 절하며 소신의 청을 이처럼 들어주시니 성은이 만극합니다 하고 고마워하였다. 요압은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그러나 압살롬을 제 궁으로 데려가 거기에서 살게 하고 내 눈앞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여라 하는 어명이 있었으므로 압살롬은 자기 궁으로 물러가 살면서 어전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였다.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만큼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흠잡을 데 없이 잘생긴 사람이 없다고 칭찬들이 자자했다. 머리숱이 좋아서 해마다 한 번씩 머리를 깎곤 했는데 쳐낸 머리칼을 달아보면 왕궁 저울로 200세겔이나 나갔다. 압살롬은 스라의 세 아들과 다말이라는 딸 하나를 두었는데 다말은 얼굴이 예뻤다. 압살롬은 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지내면서도 왕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였다. 압살롬은 요압을 왕에게 보내보려고 사람을 보내 불렀으나 요압은 오지 않았다. 두 번째 사람을 보내보았으나 여전히 와주지 않았다. 그래서 압살롬은 하인들에게 일렀다. 너희도 알다시피 요압의 보리밭이 우리 밭에 있다다 있으니 가서 그 밭에 불을 질러라. 압살롬의 하인들이 그 밭에 불을 지르니 요압이 압살롬의 집을 찾아와 왜 종들을 시켜 남의 밭에 불을 질렀소? 하고 따졌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장군더러 여기에 와 달라고 한 일이 있지 않소? 나는 그 술에 그냥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거기에서 데려왔는지 장군을 보내어 임금께 여쭈어 달라고 하려던 것이었소. 이제라도 나가 임금을 뵙게 해 주시오. 만일 소자에게 죄가 있다면 차라리 죽여달란다 하더라고 여쭈어 주시오. 요압은 어전에 들어가 사정을 낱낱이 전하였다. 그제야 왕은 압살롬을 불러들이게 되었다. 압살롬이 어전에 들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왕 앞에 엎드리자 왕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사무엘서 하곤 15장.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다. 그뒤 압살롬은 자기가 탈병거와 말을 갖추고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게 되었다.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통하는 길목에 서 있다가 소송할 일이 있어 어전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불러 세우고 어디서 오는 분이요? 하고 묻고 저는 이스라엘 아무 족속 아무 성에서 오는 사람이요? 하면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당신 말은 내가 보기에도 옳고 정당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왕의 귀에 들어가기나 할 것 같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이 나라의 재판관이 된다면 소송할 일이 있어 재판을 받으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앞에 와서 공정한 판결을 받을 것이요. 또 누가 앞에 와서 절이라도 하면 압살롬은 손을 내밀어 붙잡아 일으키며 입을 맞추어 주었다. 압살롬은 어전에 재판을 받으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심을 샀다. 그러면서 4년이 지난 어느 날 압살롬은 왕에게 이렇게 청을 올렸다. 소자는 일찍이 야훼께 서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서원을 이루게 헤브론으로 보내주십시오. 소자가 아람의 그술에 있을 때에 만일 야훼께서 저를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가게만 해주신다면 헤브론에 가서 야훼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서운한 일이 있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럼 잘 다녀오너라. 그리하여 압살롬은 길을 떠나 헤브론으로 갔다. 한편 압살롬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첩자들을 보내어 나팔 소리를 신호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외치도록 일러두었다. 그때 압살롬의 청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같이 내려간 사람 200명이 있었다. 그들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허물이 없었다. 길롯 사람으로 다윗의 고문이 된 사람이 있었다. 이름은 아히도벨이었다. 그가
고향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압살롬이 불렀다.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의 수가 불어나면서 반란 세력이 커져갔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기울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당장 여기에서 빠져나가자. 머뭇거리다가는 압살롬의 손에서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가 달려들면 우리만 참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에 남은 백성들까지 해를 입을 터이니 어서 서둘러라. 임금님의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며 신하들은 따라 나섰다. 왕은 왕궁을 지킬 후궁 열만 남겨놓고는 온 왕실을 거느리고 걸어서 피난길에 올랐다. 왕은 군대를 거느리고 거리를 빠져나와 마지막 집 앞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었다. 신하들은 왕을 모시고 섰고 그렛 웨인 부대와 벨렛 웨인 부대와 이때가 데리고 온 갓 웨인 부대 600명이 왕 앞으로 지나갔다. 왕이 갓사람 이때에게 말을 건넸다. 왜 장군까지 우리와 함께 가려하오? 돌아가 새 왕을 섬기며 지내시오. 장군은 자기 나라를 버리고 온 외국 사람인데 어쩌겠소? 장군이 이리로 오신 것이 엊그제인데 내가 오늘 발길 닿는 대로 떠돌아야 할 처지에 차마 장군께 함께 가자고 할 수는 없구려. 어서 동족들과 함께 돌아가시오. 그러나 이때는 야훼께서 살아계시고 임금님께서도 이렇게 살아계시니 죽든지 살든지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며 맹세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이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어서 지나가시오. 갓사람 이때는 부하들과 딸린 아이들까지 모두 이끌고 지나갔다. 온 백성이 광야 쪽으로 나가려고 키드론 계호를 건넜고 왕도 따라 건넜다. 사람들이 계호를 건너면서 통곡하는 소리에 산천도 따라 울었다. 하느님이 궤악궤를 맨 레위인 일행 가운데는 사독도 있었다. 그들은 온 백성이 성에서 나와 계호를 건너기를 기다리느라고 하느님의 궤를 에비아달 옆에 내려놓고 있었다. 왕이 사독에게 일렀다. 하느님의 궤를 다시 성 안으로 모시도록 하오. 만일 내가 야훼께 은혜를 입는다면 다시 돌아와 제자리에 모신 이 궤를 보게 되지 않겠소? 만일 하느님께서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처분을 내리시든지 받아야지요. 왕은 다시 사제 사독을 재촉하였다. 그대는 에비아달과 함께 성으로 돌아가시오. 부디 무사히 돌아가기를 바라오. 그대의 아들 아히마스와 에비아달의 아들 요나단도 데리고 가시오. 나는 그대들이 소식을 보내올 때까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겠소. 그래서 사독과 에비아달은 하느님의 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에 돌아가 거기 머물러 있게 되었다.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올리브산 등성이를 걸어 올라갔다.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뒤따랐다. 다윗은 압살롬의 참모 가운데 아히도벨도 끼어 있다는 말을 전하여 듣고 이렇게 빌었다. 야훼님, 제발 아히도벨의 궤를 뒤엎어 주십시오. 다윗이 언덕 위에 올라 하느님을 경배하는 장소에 다다랐을 때였다. 하르키 사람 후세가 겉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었으며 나와 다윗께 다윗을 맞았다. 다윗은 그대가 나를 따라오면 오히려 짐이 될 뿐이요 하며 그에게 말하였다. 성으로 돌아가 보시오.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이제부터 그의 신하가 되겠다고 하시오. 지난날에는 부왕의 신하였으나 지금은 임금의 신하가 되겠다고 하시오. 그리고는 아비도벨의 꾀를 뒤엎도록 하시오. 그대를 도와줄 사람으로 사제 사독과 에비아달이 거기 있으니 대궐에서 무슨 말이든지 듣는 대로 사독과 에비아달에게 알려주시오. 그들과 함께 그들의 두 아들이 있소.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와 에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그들이요.
그대는 무슨 말이든지 듣는 대로 그 두 사람을 시켜 나에게 알리도록 하시오. 그래서 다윗의 측근 후세가 성으로 들어가니 때마침 압살롬도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었다. 여기까지가 하느님의 말씀 사무엘서 하곤 12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